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제가 쓴 동시집 도깨비 바늘에서 동시 서너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뚝. 말뚝은 뿌리 없어도 뿌리 받고 사는 나무. 큰 비에 반쯤 무너진 방천의 아랫도리를 제 힘 다해 어깨로 떠받들어 개워주고 있다. 어딘가 떠나고 싶어 뿌리조차 자르고 왔지만 여기가 제 살 곳인 양 온몸 절반이 땅속으로 빠져들어도 어깨로 방천을 떠받치고 있다. 우리아기 낮잠. 어제저녁 엄마 보챈 우리아기 얼마나 깊이 낮잠 들었는지 보리밭에 놀러오라 꽁꽁꽁이 불러도 고운 목걸이 벗어준다고 꽁이 불러도 잠 깰 줄 모르네. 어제저녁 엄마 보챈 우리아기 얼마나 깊이 낮잠 들었는지 냇가에 놀러오라 꾀꼬리가 불러도 금빛 노래 한없이 불러준대도 잠 깰 줄 모르네. 예뻐라. 개나리 활짝 핀 울타리 따라 삐약삐약 유치원생들 봄놀이 왔어요. 길가에 민들레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요. 지나는 사람들도 모두 쳐다보면서 아이고 예뻐라. 네, 감사합니다.